아, 바람이. 벨트, 벨트, 벨트. 예고하고 다르다. 아, 바람만 안 불면. 바람만, 바람만. 바람 안 불면 좋은데. 지금 예보하고 좀 반대로 불고 있어요. 바람이. 노래미 저준가? 맞바람이다, 맞바람. 바람아 멈추었다오. 나 몰라. 야, 반응이 없습니다, 반응이. 뭐, 입질이라도 한번 들어오면 기대라도 하겠는데. 아, 장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원투 낚시로. 와, 몇 번 뜨니? 한 200번 넘게 뜨니 것 같아. 아, 전 뭔 죄를 짓길래 올 때마다 진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. 야, 이 굉장히 발판도 좋고 저 포인트 좋네. 형, 절로 나가지? 나가자고? 어. 소문난 자취에 먹을 거 없대? 이 노래미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건지, 가조도하고 안 맞는 건지. 왔다, 왔다. 나도 왔어! JJ가 왔어! 아! 안 좋을 수도 있고, 좋을 수도 있고.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. 잘하는 사람입니까, 제가? 바람 실화임? 이럴 때 잡아내야 되는 거 아이가? 이럴 때 집에 있으면 안 돼. 어, 춥다. 이런 날 와도 먹고. 응. 아이 먹고 뜨고 뜨고 이런 날 할 때 어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노 그? 안 되죠. 안녕하십니까, 드래그의 전창현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 거제 황덕도에 나왔어요. 조금 일찍 노래미를 탐사하러 왔습니다. 아, 요새 참 큰일이죠. 제가 마스크를 아까 계속 끼고 있다가 여기 뭐 일대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일단 마스크를 벗었는데, 요새 진짜 큰일이에요. 마스크 를 차고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또 벗고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. 아, 자, 노래미를 일단은 확인하러 왔어요. 이런 바람 불고 뭐 사실 뭐 이런 날에는 집에 있는 게 맞죠. 이 집에 있는 게 맞고, 지금 예보와 다르게 너무 돌풍을 불고 있어요. 참, 어느 날 장날입니다. 저 뭐 노래미하고 뭐 인연이 없는 거 스스로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지만 그 악연을 깨러 왔는데 오늘 또 날씨가 또 이렇네요. 자, 오늘은 가조도가 아니죠. 가조도가 아니고 황덕도로 나와봤는데, 이쪽도 충분히 노래미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은 뭐 첫 포인트에 아까 작년에 들어갔던 곳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바람이 너무 세 가지고 전혀 낚시가 안 됐어요. 이쪽에서도 바람이 세지만은 그래도 뒷바람이라도 받아가면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아마 몰 주변에 애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. 지금 몰이 굉장히 많이 펴 있습니다.
공략하기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서 이 노래미하고 악연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. 자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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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나이스. 와, 첫 캐스팅에. 오. 오. 이야. 첫 캐스팅이 나와주네. 우와. 오. 으아. 야. 아니 이런 날도 있단 말인가? 첫 캐스팅이 나오다니. 이것으로 노래미하고 인연은 악연은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첫 캐스팅에 예쁜 쥐노래미가 나왔어요. 아아아아아아아. 자, 예. 첫 캐스팅에 예쁜 쥐노래미가 나왔네요. 자, 이 녀석들이 이 시기가 되면 가쪽으로 붙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몰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. 자,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지금 지게도 5g 그 다음에 2인치 글러범으로 입질 받아냈습니다. 이 친구는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시원하게 입을 열어주네요. 자, 황덕도에서 첫 번째 노래입니다. 드랙. 자, 제가 이거를 쥐노래미를 제가 해도 먹어보고, 작년에는 가조도에서 우리 생선가스를 해 먹었죠.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그렇지만 오늘은 이렇게 잘라주니까 고마운 마음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보다 바람이 다 날라갔죠. 사실은 오늘 해 먹을 수가 없어요. 바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. 이게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태풍급입니다. 카메라 넘어갈라. 카메라도 넘어갈, 사람이 휘청거릴 정도예요. 자, 니는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. 자, 이게 금어기는 11월 12월입니다. 12월이고 지금 금어기가 해제가 되었고, 이제 쥐노래미는 금어기가 있어요. 방언으로 게르치라고도 부르는데, 게르치라는 어종은 또 따로 있어요. 근데 게르치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쥐노래미하고 노래미, 노래미는 금어기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런 쥐노래미는 금어기가 있어요. 그 꼭 염두해 주시고. 체장은 아마 20c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20cm인가 싶었으니까 하여튼 좀 작다 싶으면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. 이게 회가 진짜 맛있어요. 회가 진짜 맛있고, 뭘 해 먹어도, 구워 먹어도 맛있고, 이건 매운탕 해도 맛있고, 이 살 자체가 굉장히 맛있는 어종입니다. 이네 맛있는 걸 놔줄 수는 없죠. 일단은 진실의 밤. 아이고, 고생 많았습니다. 아이고, 쥐 선생님. 아이고, 살살 빼줄게. 이게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. 사이즈에 비해서 힘도 굉장히 좋고, 저도 잘 모르지만, 가물치처럼 자기 영역이 있는 고기예요.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지없이 공격한다고 알고 있어요. 자, 5g 찍어야 돼. 2.5인치인가? 2.5인치도 아닌데, 2.5인치 글로벌 사용했습니다. 합산은 0.35입니다. 쇼크리더는 1.5호. 몰이 좀 심해요. 이게 몰에 감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 이제 몰을 뜯어내야 되는데, 몰을 뜯어내려면 자꾸 몰에 걸려서 터지면 쇼크리더 사이즈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. 지금 바람이 엄청나요. 아, 냄새 좋다. 드랙. 시간대가 너무 안
왔다. 와. 우와. 따라와서 발 앞에서. 굉장히 작던데. 아, 내가 오늘. 야. 웜을 빼놨네. 뒤에서 웜만 쫙 빨아당기고 갔네요. 지금 평강을 쓰고 있어서 따라오는 게 보여요. 자, 화성도 좋을 때는 막 먹어요, 얘들. 막 먹는데, 요새 날씨가 하루는 덥다가, 하루는 추웠다가, 계속 그런 날씨에요. 그리고 뭐 바람도 계속 이제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엄청난 돌풍들이 많이 불고 있는데, 이런 거 아니고 뭐 날씨만 좀 괜찮으면 충분히 손맛볼 수 있는 그런 장르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 동해 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좀 하단 장비로 좀 큰 사이즈들 여밭에 많이 하시고, 남해 쪽은 거의 다 주종이 한 요런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볼락대로도 충분하고, 아마 봄에 이제 3월이 들어왔어요. 3, 4월에 아마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,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하세요.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, 볼락대만 있으면 누구든지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볼락대 이용해서 가까운 근처 방파제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. 해초 지역이 좀 잘 발달되어 있고 뭐 돌도 듬성듬성 있으면 분명히 노래미는 있다고 봐야 돼요. 와, 줄 관리가 안 되네.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. 이건 뭐 뒷바람도 아니고, 이건 뭐 옆바람도 아니고, 이건 뭐 어디로 놔야 돼? 줄 관리가 안 된다, 줄 관리가. 야, 이게 더 무겁게 써야 될 것 같아요. 아, 지금 잔입질이 요 앞에 와갖고 뭐 쫓아오면서 톡톡 때립니다. 노래미는 아닌 것 같고, 돌팡망둥 같아요. 액션은 간단합니다. 슬로우 리트리블 하든가 아니면 그냥 쫀쫀 스테이 왔다. 와, 노래미가 아닌 것 같아요, 때리는 게. 노래미였으면 연속으로 툭툭툭 물고 들어왔을 텐데, 그냥 짧게 톡 뒤에 꼬리만 톡톡 건드립니다. 어우, 춥다. 이거 무슨 3월인데. 한 마리 나올 것 같다. 느낌 왔어. 아유, 뭐. 시장만 좋아, 요새. 이거 줄 관리가 아예 안 됩니다, 지금. 뒷바람이면 그냥 뒷바람이어야 되는데. 지금 그람수를 7g까지 올렸어요. 7g까지 올렸는데도 라인이 날라다. 자, 좀 하다가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바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오늘 좀 걸어다니면서 낚시를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네요. 시작이 좋았는데 끝도 좋아야 되는데. 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, 지금. 몰이 없는 쪽에 캐스팅을 하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요. 밑걸림 감소하더라도 몰 안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와, 아직 몰이 덜 삭아서 몰이 엄청 빡빡해요, 지금. 야, 채비 손실 오늘 많겠는데요. 텍사스 리그로 바늘을 숨겨가지고 몰 사이사이 한번 공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기가 막히게 던졌는데 입질을 안 하네. 자, 이 몰이 너무 빡빡해서 텍사스 리그로 바꿨습니다. 텍사스 리그로 바꿨는데 이렇게 바늘에, 웜에 바늘을 숨겨가지고 이 몰에 걸리는 것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. 지금 저 기둥 교각을 노리고 있는데 교각 밑에서도 입질이 없네요. 몰사이사에 지금 다 쑤셔보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옆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라인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못 사겠네. 아, 뭐 좀 노랭이 좀 도와줄라. 바람이라고. 바람이란 뭐 노랭이가 뭐. 에이씨, 뭐 해볼게도 진짜. 이제 산상이나 가야 돼. 아이씨, 낚시를 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와 이런 놈. 사람이 없는 이유가 이 바람 때문이었어. 자. 한쪽에 방파제 한 군데 더 가보고. 이 해안가 따라 이 몰 사이사이 쑤셔봤는데 이 몰 안에 있어요. 있는데 바람 때문에 뒤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넣을 수가 없어요. 그렇다 그럼수를 더 올리면 힘들 것 같고 일단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겠다. 아, 오늘 바람 예보가 이렇게 셀 거라. 아, 좋거든. 몰도 쫙 펴있고. 와, 포인트 죽이네. 우와, 씨, 이런데 없단 말이가. 아, 너무 빨리 왔나. 안 맞다, 안 맞아. 피싱 TV.